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10대 제자 다음에 등장하는 16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라고 하는 거는 아라한의 준말이고 초기불교하고 부파불교에서 이상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도달하기를 원하는 목표. 그래서 번뇌가 다한 사람, 그 다음에 윤회로부터 벗어난 사람. 인도불교하고 중국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 이렇게 얘기하면 인도불교는 윤회로부터 벗어난 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라한들은 아라한 개송이라는 거를 읽거든요. 아라한이 되면. 그래서 나의 생은 다하고 범행은 서서 할 일을 마쳐서 모든 할 일을 마쳐서 다음 생 받지 않을 것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나는 윤회로부터 벗어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도는 찬과 피안, 거짓 세계하고 참된 세계. 이 거짓 세계는 부정을 하고 참된 세계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윤회, 이게 열반의 세계. 이렇게 거짓을 버리고 참으로 간다. 이건 꿈, 그 다음에 이건 깨어나는 거. 이렇게 이중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있는 거는 전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재활용 이런 거, 이렇게 아파트 앞에 이렇게 쌓아놓고 뭐 이런 거 보면, 그중에서 쓸만한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거기서 쓸만한 거라는 건 쓰레기 중에 쓸만한 거. 진짜 좋은 거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는 좀 좋고 나쁘고 할거 없이 다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일 뿐이야.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는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고통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낙, 이제 반대가 되니까. 여기를, 찬이라고 하고, 여기를 피안. 나중에 반야심경을 하게 되면, 찬에서 피안으로 넘어간다. 그게,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라밀, 도피안. 피안으로 건너간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구조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중국불교 같은 경우는 이것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불교는. 이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구조고, 거기에서는 이제 진상심이라고 해서, 인간의 본 마음은 선한가? 인간의 본질은 선한가? 라고 하는 게 논점이 돼요. 여기는 두 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거짓된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진실한 세계로 간다. 라는 게 인도불교의 특징이고, 그것을 성취한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을 번역하는 용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진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된 사람. 참된 사람. 그러면 이쪽에 아라한이 아닌 사람은 참되지 않은 사람, 거짓된 사람, 허망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허망은 고통인 거예요. 구조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라한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은공이라고 해요. 은공. 밥 먹을 사람, 공양받을 사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밥 먹어도 제대로 소화 못 시키는 사람. 밥 먹고 엇만 짓는데. 밥 먹고 엇만 짓는데. 깨달은 사람은 밥 먹고 깨달음을 통해서 흔적이 없는 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엇만 지어가지고, 고통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윤회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대승불교가 가면 요 이상인격이 보살로 바뀌어요. 보살로 바뀌어요. 아라한 말고 보살로 바뀌어. 그리고 범주가 어떻게 되냐면 초기하고 부파불교에서는 범주가 여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라한. 대승불교에 되면 보살이 되면서 여기까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서 자기는 여기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도 힘드니까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꿈이니까 깨어나면 돼라는 것도 말이 되지만 깨기 전까지 그 꿈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손을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작용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들은 여기서 바람이 있는 거고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 뭐 병이 있어, 뭐가 있어 이런 걸 소원을 원하면 이쪽에 있으면서 여기서 나타나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초기 불교에서는 그냥 끊고, 이건 어차피 뭐 거짓된 거니까 굳이 그게 뭔 필요가 있어. 꿈은 깨면 되는 거지. 그게 꿈속에서, 뭐 왕자가 되든 거지가 되든 그게 뭔 차이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이제 부파불교까지, 소승불교까지의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부터 탈출한 사람을 알아.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이 이쪽 세계에 들어가서 힘을 쓰게 되면 그게 신통이 됩니다. 신통. 그래서 실제로 소속은 여기에 있으면서, 소속은 여기에 있으면서, 이쪽에서 작용을 보이는 거죠. 이쪽에서 작용을 보이는 거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재벌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재벌집이라고. 내가 재벌 아들이야. 그런데 재벌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야. 우리 아버지가 회장인데 내가 지금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이제 경영 수업을 익히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말단이지만 실제로는 말단 사원이 아니죠.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 소속인 거고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거야. 그 지위체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 그 사람이 발휘하면 다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딱 구조가 이 구조죠. 네오라고 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그 매트릭스 세계 속에 들어가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작용을 발휘하는 거죠. 그걸 그 매트릭스 안에 있는 사람들만 봤을 때는 그 현상 속에 있는 사람 봤을 때는 그 신통이 되는 거고. 하지만 신통하고 기적하고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신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신론적 종교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달라요. 신통은 논리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구조가 아니에요. 조금 다른 논리 구조. 그러니까 인과법인데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단,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인과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인과가 있고, 현실에서 못 보는 인과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못 보는 인과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우리 정도 수준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뭐 우주에 끝이 있느냐 없느냐. 안 그러면 꼭 그런 거 복잡한 거 아니더라도 부시맨에게 있어서 콜라병은 인과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서는 콜라병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지만 스마트폰의 작동 원리는 우리의 인과법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계산 못해요. 계산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많죠. 어른들한테는 이 인과법을 벗어난 게 현상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사건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어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예,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뭐. 인터넷에 한번 접속을 해서 물건 같은 거를 검색을 했더니 계속 그 광고가 떠. 그러면 거기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도출해내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계속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마케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선제적 마케팅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를 예상해서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것들을 전부 추적해서 그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하는 게 먼저 보이게 하는 거죠. 먼저 보이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 논리 구조는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해요. 우리는 그거는 인과법은 맞아. 하지만 우리한테는 거의 초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 하지만 그것은 인과를 벗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비유로 들어요. 개미 같은 것도.
개미는 평면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평면으로 걸어 다니는 그 개미를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내려놔주면 다른 쪽으로다가 전혀 다른데 개미는 평면 안에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개미는 어떻게 이동했는지 잘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걔한테는 신통이 발휘된 거예요. 하지만 3차원적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놓은 거죠. 근데 평면 속에서만 존재하는 개미한테는 저게 어떻게 작동한 건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순간 이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진짜 초월적인 거냐? 아니, 또 다른 인과법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인과법이 있는. 빛은 직진한다.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하지만 빛도 휜다. 빛도 휜다. 중력이 엄청난 걸 만났을 때는 빛이 휜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인과법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보통 때 경험하느냐? 경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건 가설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제, 검증이 되는, 수십 년 뒤에나 검증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신통은 인과법 안에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 기적은 인과가 없습니다. 그건 인과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에 의지하는 그거는 판단 기준, 인간의 판단 기준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통은 계산되는 거예요. 단 머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거.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마술사가 마술을 펼쳤을 때, 뭐 동전이 여기 생겼다, 저기 없었다, 뭐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어. 막 복잡한 마술들이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인과를 넘어서 있죠. 어떻게 순식간에 저렇게 막 움직이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충분히 인과 속에 있는 거죠. 인과 속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이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 굳이 마술을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되지. 그렇잖아요. 마술을 해서 왜 잔돈을 벌겠어요? 계속 카드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돈이 생기면 그걸로 돈 버는 게 훨씬 빠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인과를 넘어서 있지만.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어떤 마술사가 그걸 보면 그 사람 눈에는 또 다른 인과 계열로 보여요. 저건 아마 저런 식으로 트릭을 썼는갑다. 뭐라고 하는 게 나오겠지. 그리고 그런 사건들은 뭐 많죠. 그런 사건들은 많죠. 그래서 신통은 무조건 인과예요. 단이 인과가 이 안에서의 인과가 아니고 여기서 움직이는 인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판단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매트릭스 속에 있는 사람은 네오를 판단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트릭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였기 때문에 네오가 총알을 피하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과 범위가 이렇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을 그냥 쓰기만 하면 그것의 인과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작동 원리들을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까지 전부 아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무슨 애플이 더 기계가 좋은 건지, 삼성이 더 좋은 건지, 안 그러면 뭐 중국 기계가 좋은 건지,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게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까지도 예상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주어지면, 비싼 게 좋은 거, 익숙한 게 좋은 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세계를 내다보는 것도 뭐 그렇겠죠. 보통 사람들이 내다볼 수 있는 범주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아라한들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 은어 틀로부터 벗어난 사람, 매트릭스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아라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대표적인 게 16명. 그래서 그걸 16난이라고 합니다. 16난. 그래서 그걸 16성이라고 하는 거고, 인도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초기 불교하고 부처 불교까지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 무조건 신통이 있어요. 신통이 없으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벗어난 사람은 매트릭스 안에서는 무조건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어. 그 능력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네오는 그 능력을 계속 각성하면서 점점 강해져요. 하지만 뭐 트리니티나 이런 애들은 그 스미스한테 안 되죠.
그 기계한테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이 똑같은 아라한이라도 신통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세고, 누구는 약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서열로 정하면 전체를 부처님 제자들을 서열로 정할 수는 없어요. 만 명이 넘는 분들을 다 뭐 이렇게 서열로 정할 수는 없고, 1위, 부동의 1위가 있어요. 신통의 부동의 1위. 그게 뭐군요?